먹을래. 어! 이거 되게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 영식, 옥순이랑 얘기해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어? 오, 좋다 좋다. 우리 영식님이 내가 들고 있을게요. 물 한 잔 마시고 해야 돼. 참 질문이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제가 기억이 나요. 첫날 저녁에 식사를 하고 이제 광수영, 저, 영호 이렇게 셋이서 앉아서 얘기했던 순간이 있었었어요. 이제 그때 제 서로의 마음속에 1순위와 2순위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 그때 이제 2순위로 옥순님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나왔는데 이렇게 첫인상이 사과를 보는데 저랑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약간 살짝 내가 뭔가 여기서 이 결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소개를 바로 들어갔고 근데 그때 조금 제가 사실 관심 있던 분들 쪽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약간 안 해주시길래 나는 뭔가 이쪽에서 조금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오해가 생겨서 사실은 솔직한 마음에 옥순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던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제일 알아가고 싶었던 분은 맞았는데 제가 어떤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옥순님을 어떤 오해로 제가 난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약간 좀 한쪽으로 좀 매몰되어졌던 경향이 좀 있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실은 여자 출연자분들의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여자분들의 마음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 혼자서 약간 외딴 섬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잡아볼게요. 네. 대박이다 진짜 이거. 영수 처음부터 끝까지 only 영수였잖아. 다시 돌아가도 only 영수. 네. 다시 돌아가도 only 영수. 이거 저도 듣고 싶다. 이거 다 알고 돌아가는 건가요? 진짜로. 너무 어려운데 이거. 다시 같은 멤버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같은 멤버로 돌아가죠? 다시 그래야. 그럼 이 안 좋은 기억이 머릿속에 있나요? 머릿속에 기억이. 이 다시 돌아가는 거에 전제 조건이 좀 부족하다. 만약에 지금 또 다른 촬영이 있어서 들어갔어. 근데 옆에 이분이 있어. 그러면은 다시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 예를 들어 뭐 낯술사기 같은 낯술사기 나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옥수영이 얌얌냐고서 나왔어. 그랬을 때 나는 너야? 만약에 촬영을 또 했는데 갑자기 이 오빠가 있다면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나쁜 분이거나 이렇게 안 좋은 분이거나 매력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방송을 보면서 조금 당황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오빠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매주 조금 당황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분은 아닌데 그냥 또 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온리 영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다음번에 뭔가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한 사람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여러분을 좀 알아보면서 너무 한 곳만 보고 갔다 보니까 제가 시야를 넓히지 않고 좀 앞만 보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소중한 결론 잘 들었습니다. 결론이 아니다. 결론은 아니다. 순자. 솔로나라에서 광수가 핑크머리였어도 광며들었을까? 핑크머리였어. 오, 오. 사실 저는 사과 보고 눈길도 원래 안 좋거든요. 근데 또 광며들었을 것 같아요. 그 오빠랑은 진짜 오빠 동생 사이로 너무 그 티키타카가 정말 잘 됐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오빠가 의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 대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괜히 오빠한테 막 이, 나 3순위에서 2순위 갔다 아싸 이제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핑크머리여도 막 흰색 백발이었어도 재밌었어. 오히려 핑크머리였으면 더 끌렸을 것 같은데 막 신기하다고 네, 막 그런 거. 그런 근데 이제 저 조금 신기한 사람 말고 이제 다정하고 막 제가 막 거기서 매긴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 말고 조금 츤데레 말고 좀 이런 다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방송을 보면서 핑크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핑크색인데 부드럽게도 뽑으시죠. 우리 핑크 순자 핑크를 뽑으세요. 뽑겠습니다. 뽑으시죠. 어? 영수 17기 플러팅 장인이잖아. 근데 왜 옥순한테는 플러팅 안 했어? 맞네. 하지 않나? 아, 욕 그때 욕 처음에 욕할 줄 알아요. 그거만 플러팅 잠깐만. 미안. 아니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네. 사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들한테 장난치면서 사람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가는 스타일인데. 저도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정말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는 뭔가 되게 진중해지고 잘 다가가지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구나. 아,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해보니까 제 지금까지 연애가 그냥 뭐 소개팅 같은 걸로 1대1로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잘 된 거지 어떤 무리에서 누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가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영호한테 훈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근데 영호는 너무 잘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고 좀 존경스러웠다. 네, 네. 그래서 답은 못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네. 상철 방송 이후 현숙한테 또 혼났던 적 있어? 많죠. 아, 너무 많지. 네, 너무 많지, 너무 많지. 네. 혼났던 적이 뭐 있었나?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방식 자체가 좀 많이 좀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네, 뭐 충청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많이 돌려서 말을 하는 게 좀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드러나고 싶어서 말을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나 봐요. 네, 근데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하기 방식이 조금 맞지 않아서 좀 혼났던 거? 혼났다기보다는 맞춰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배려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무 신경 써주니까 딱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약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가 하는 말이 이거냐 이거냐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네. 해서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고 뭐 그런 이유가 좀 싸움의 예, 원인들이지 않았을까. 서로 맞춰가는 과정들이 네. 뭐 그랬습니다. 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저한테 질문하겠네요. 네, 상철 슈퍼데이트권 포기 선언했잖아.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 할 거야? 아, 라고 제가 뽑았네요. 방송에 다 나오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 다 포기하겠다라는 의미가 뭔가 딜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그 나나솔로 안에서 느꼈던 게 영호님의 마음이 되게 진심이었던 것들이 있어서 분명 어떤 상황이 됐던 그러니까 뭐 이게 슈퍼데이트 거는 모두 다 이게 몰아받아서 더 많은 그림을 내야 된다라는 뭐 마음가짐이 있었 이런 건 저는 몰랐으니까 현숙님도 영호님한테 선택을 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더 값지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포기함으로써 이 뭔가 이 둘의 어떤 뭐 데이트권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더 빛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포기했던 거고 뭐 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동일하게 생각했었던 동일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선택에 대해서 보일 수 있게 빛나길 바랬다라는 말이 저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여러 번 이제 되물었었는데 많이 혼났죠? 네. 혼낸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되게 여러 번 물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영호님을 알아보고 싶어서 선택을 한다면 온전히 영호님을 다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너가 결정을 해라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저도 후회가 안 남고 이제 온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너무 정리 깔끔하게 잘해 주는데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맞겠습니다. 하시죠. 네. 뭐 또 한 번 더. 예. 뭐 이번에는 또. 뭐야? 이 영호. 현숙에게 거절당했는데도 직진한 이유가 있어? 거절당했는데도 직진한 이유. 이걸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제 결혼 상대 평생의 배우자에 있어 선택에 있어서 참 많은 고민을 해왔었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오래 해왔었고 그거를 조금 정립해 왔었고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확고했었는데 사실 그런 기준들이 꼭 이래야 된다. 저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현숙 누나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기준들이 다 맞다 보니까 방송에는 전혀 안 나왔지만 그게 사실상 거의 확률로 치면 진짜 100만 분의 1? 뭐 그런 확률이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00만 분의 1이 아니라 이제 70억 분의 1의 사람을 만난 거고 박수 소리가 너무 큰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그 촬영 안에서도 당연히 끝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